여러분들 안녕. 오늘은 민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. 우정 테스트 V. 이 게임 다들 아시죠? 갈게요. 민기야 잘하고 있어? 귀 똑바로 막고 있어요. 맨이라고 쓸게요. 우리 러브들, 내가 민기 거 맞출 건데 나 귀도 막았고 안 볼 거야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곽호구가 저기서 저러고 있어요. 곽호구 형 진짜 안 들리나 봐요. 곽호구 형, 형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아요. 저는 이겁니다. 민기 승이 잘하고 있나요? 선택한 것은 저는 당연히 이겁니다. 당연히 이거지. 좋아하는 시간. 아 어렵다 이거. 이걸로 갈게요. 아 이겁니다. 배우고 싶은 거 이거고요. 좋아하는 날씨 이겁니다. 다 맞출 것 같아 근데. 워낙 날 아끼는 형이라서. 민기 씨 끝났어요? 기다려 보세요 좀.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. 나 이거는 정답이 없는데 나 이건데. 기다려. 복권이 당첨되면 사고 싶은 거 있어? 당연히 이거죠. 좋아하는 캐릭터 당연히 이거죠. 좋습니다. 민기 씨 얼마나 더 걸려? 다 있는데 다 했어요. 다 했다니까. 다 했어.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? 다 했다고. 다 했어? 갑니다. 민기는 탕수육 스타일은 찍먹. 민기 스카이다이빙 vs 번지점프 스카이다이빙. 갖고 싶은 것은 이건 어렵다. 아이언맨 슈트. 좋아하는 시간은 밤. 선호하는 영화 감상 공간은 영화관. 배우고 싶은 것은 수영. 좋아하는 날씨는 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민기가 이제 눈 오면 좀 약간 더러워지잖아. 그걸 안 좋아할 것 같아서 B.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. 민기 약간 반간 스타일인데? 일단 내린머리로 할게요. 복권이 당첨되면 사고 싶은 것은 민기 또 여행 좋아해가지고 그것도 결정은 하겠습니다. 좋아하는 캐릭터는 스파이더맨. 민기야 너 몇 개 정답했냐? 한 번 이거 네 거야? 자 최초 공개하겠습니다. 공개할게요. 하나 둘 셋. 탕수육 스타일은 찍먹 맞았습니다. 선택한 것은 스카이다이빙 맞았습니다. 갖고 싶은 것은 아이언맨 슈트 맞았습니다. 좋아하는 시간은 밤 맞았습니다. 선은 영화 감상 공간은 집. 영화관에서 자주 보잖아. 그거 맞는데 집에서 보면 편하잖아. 아 오케이. 배우고 싶은 것은 수영. 이거 맞았습니다. 좋아하는 날씨는 그래 나 눈인 줄 알았는데. 알겠어 일단 그게 눈이지.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 뭐야 이거? 반깐. 아 솔직히 나 솔직히 맞았다 내가. 그래 반깐 얘기하긴 했어. 얘기하겠지. 놀랬어 진짜. 그럼 이거 맞는 걸로. 복권이 당첨되면 사고 싶은 것은 별장. 좋아하는 나 10점 만점에 8점 맞았습니다 여러분. 이 정도면 솔직히 괜찮지 않아? 나를 너무 잘 알아.